전혀 안 그래요.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 다음. 네. 이번에 제가 이제 형 나온다고 해서 제가 추측들이라는 무례한 추측들이라는 컨텐츠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와가지고 추리고 건데도 34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직접 1번부터 읽어주시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그냥? 그럼 네, 제가 대답할까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옛날에 게이들 많이 때리고 다녔을 것 같다. 때리기 전에 다 도망가던데. 아, 그냥 알아서. 자, 두 번째, 흡연하실 것 같다. 네, 담배는 펴요. 이제 일할 때. 집에서는 안 피거든요. 3번, 실제로는 성격 좀 여리고 울음 은근히 많을 것 같다. 성격이 여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그리고 은근 많이 울었을 것 같아.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약간 음악이나 영화 듣고 좀 많이 우는 편이에요. 자, 다음. 연애 고자일 것 같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상상해봐요. 내 남자친구가 드래킹이다. 좀 부담스러울 그쵸,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많이 컨택이 되더라고요. 형, 그러면은 저 이건 번외로 궁금한 건데 형도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가끔씩 뭐지? 한 일주일 정도 잠수 타고 막 이러거든요. 형은 그럼 그때 주로 뭘 해요? 집에서 어항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은근히 남자다울 것 같다. 끼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뭐 일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일특한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의 끼는 당연히 있죠. 이건 저는 끼라고 생각 안 하고 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 이거 정말 저도 궁금했던 거예요. 학창시절에 일진이었을 것 같다. 네. 근데 나쁜 일진 아니었어요. 애들 막 돈을 이렇게 갈취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애들이 이제 학교 대 학교로 패싸움 이제 있으면은 가가지고 일손 거들고 약간 그 시절 또 난 되게 즐거웠어. 나쁜 짓은 안 했어요. 그럼 된 거죠 뭐. 태권도 사단이라 진짜 싸움을 잘했어요 저는. 근데 형 태권도 사단이었어요. 태권. 네. 자, 여덟 번째. 연예인 병 있을 것 같다. 굳이? 연예인병 있는 애가 이러고 있을 때. 자, 아니 이거는 왜 이거 좋아요가 많았는데 내성발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이거 힐 신고 이러니까 궁금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성발톱은 아니고 발톱이 진짜 많이 빠지긴 해요. 발이 진짜 못생겼어요. 그래서 남자랑 자러 가면은 발 보이는 게 좀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카트! 지금 또 발톱 다 이쪽 발은 발톱 다섯 개 중에 이쪽 발가락 썩어 있어요. 형, 그 옛날엔 그렇게 해서 공연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욕을 하는 거는 주변 분들에게 이제 욕을 많이 좀 하시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의 욕. 근데 그건 나의 애정 표현이고 난 진짜 화나면 오히려 욕을 안 할 것 같다. 욕은 애정 표현이 맞긴 하고 진짜 화나면은 전 말을 좀 안 해요. 아, 그래요? 눈빛으로만 약간. 형 혹시 성형은 하셨어요? 아니요, 성형은. 형 자연이에요? 자연이에요. 그냥 보톡스랑 필러? 그 정도만? 전 성형했거든요. 어디 한 거 같아요? 코. 어떻게 하세요? 저 남규 방송 200명 때부터 봐가지고. 남성 팬들을 더 좋아할 것 같다. 네. 다 좋아하는데 남성 팬들은 근데 여성 팬들은 표현을 되게 잘 하거든요. 늘 공연 있으면 보러 와주시고 하는데 남성 팬분들은 이렇게 막 콱 티를 내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그렇게 애정세가 강한 팬 중에 남자분이 있으면 당연히 기억하죠. 드랙 처음 시작할 때 솔직히 많이 울었을 것 같다. 뭐 종종 울긴 했어요. 네. 요새도 울어요? 요새 그냥 길 가다 울어요. 공연 후에 대시 많이 받아봤을 것 같다. 연애 이런 대시보다 네. 일적으로 대시가 더 많아요. 남자 대 남자로 이제 대시 같은 경우는 요즘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안 붙잡더라고요. 다 이걸 하잖아요. 다 이걸 보내더라고요. 형이 반대로 공연 끝나고 공연장에서 만약에 괜찮은 사람을 봤어요. 그럼 가서 대시를 한 적도 있어요? 저 있죠. 아, 그래요? 드랙 한 채로. 형 안 할 것 같아. 드랙 한 채로 와가지고 이상해. 남자친구 있어요? 드랙이 연애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혀 안 그래요. 형 솔직히 형 잘생긴 외모인 거 형도 아시죠? 남규가 잘생겼죠. 아니 진짜 그런 거 말고 형 남규가 너무 잘생겼어요. 남규혁 닮았죠. 남주혁. 남규혁 욕먹어요 저. 거짓말 하려니까 말이 꼬이네.
정수리의 점이 있을 것 같다. 정수리의 점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카트! 이거 김우성의 페이스 보고 팬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국내에서 보는 드래킹과 다른 나라에서 보는 드래킹의 문화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나라님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가 가진 문화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 이게 좀 여장 남자?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잡혀있어서 드랙으로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너무 우무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 일면적인 면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한국에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게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영원한 과제죠. 외국에서는 이미 드랙 활동하시는 분들이 방송에도 나가고 앨범도 내고 하고도 찍고 이미 벌써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한국이 그게 조금 늦어졌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조금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 조금 더 가볍고 재밌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거 질문 괜찮으세요? 저요? 은밀한 부에도 문신에서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만 했어요. 전해인들에게 바람 맞은 적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제가 거의 정리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잘 나가시는데 돈 많이 벌 것 같다. 그냥 예전에 비해서 수입은 많아지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돈을 막 따지고 이걸 하기보다는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라서 그냥 딱 기준치가 있거든요. 저는 무슨 공연을 하든 방송을 하든 그 개런티라고 하잖아요. 거기 딱 고정으로 더는 없어요. 근데 모든 일에는 그만큼의 수입이 있어야지 그거를 끌고 나가는 그쵸. 거기 때문에 드랩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할 그런 기회 요소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 그냥 써주세요. 저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나 그냥 공짜로 공연할게요. 공짜로 화보 찍을게요. 이런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영향력이 다른 드랙을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공짜인데 본인은 돈 받아요? 아무리 자기가 신입이고 자기가 모자라고 해도 그거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어떻게든 꼭 받아서 해야지 자기가 다음에 이어나갈 거를 도울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그래서 이제 무급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고 혹시 네네. 따끔하게 혼낸 적도 있으세요? 아, 혼내진 않아요. 혼내진 걔들 않아요. 일을 제가 다 뺏는 거죠. 이거 은근히 아재 성격일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형 그러면 롬곡 아세요? 그러면은 오펜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오펜무요? 네. 오펜무? 오펜무. 오늘 팬케이크 하우스 묵을 사람. 자만추는 뭔지 알아요? 자만추. 여기. 카트. 인만추는 뭔지 알아요? 인만추야? 네. 여기. 인중 만번. 네. 원.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성욕이 활발할 것 같아요. 성욕이요? 근데 나는 넘칠 때 넘치고 없을 때 없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숨겨둔 애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태원 3대 천왕으로 불리던 시절의 썰 궁금합니다. 남자 이효리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안문숙이라고 있었어요. 셋이서 무대를 휩쓸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메이크업 전과 후 성격이 다를 것 같다. 똑같아요 저는. 뭐지 이거는 주변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메이크업 하면 좀 막 과감해지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평소에도 과감하고 평소에도 할 말 다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사실 개인 척 하는 것 같다. 맞아요.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 다음. 네. 합방 솔직히 후회한 적이 있다. 지금. 카트! 합방 후회 안 해요. 합방 근데 처음이에요. 다른 유튜버, 이제 뷰티 유튜버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합방 제의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스케줄상 안 맞아서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남규는 내가 옛날부터 이제 만 명 되고 하면은 합방 한번 하자 했는데 어느새 2만 명 넘고 막 이렇게 계속 질질 끌다 보니까 오늘 딱 날이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바로 달려왔죠. 나는 사실 사람들의 악플에 강한 척 하는 거다. 악플에 강해요. 어쨌거나 너는 지금 집에서 키보드로 두드리는 애고 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날 봐주는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 형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남주현이. 저? 네! 원! 나는 웬만한 드랙들보다 내가 잘나가는 걸 본인이 안다.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요소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걸 좀 보완을 하려고 저는 되게 애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방송 나왔던 CC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CC님이 잘하는 거는 뭔가요? 저보다 잘하는 거요? 네. 없는데. CC님의 장점. 카트. 근데 형이 되게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약간 츤데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그런 편이긴 해요. 예. 비공개적인 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너무 유명해져서 뭐 조심할 것 같다 혹은 불편하다. 아무래도 요즘은 밖에 나가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편하게 쇼핑을 막 못하긴 해요. 나나에게 잘못 걸리면 다시는 이태원에 발도 못 붙인다는 소문을 해명해주세요. 한국을 떠야 되지 않나요? 카트! 농담이에요. 농담. 아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저는 진짜 싫으면은 뭐지? 거들떠도 안 보는 편이라서. 아, 무지? 앞에 딱 지나가도 그냥 약간 이런 편인데. 근데 그런 사람도 많이 없어요. 몇 명 있긴 해요. 근데 말 실수하거나 약간 행동 잘못해가지고. 자, 다음. 어떤 이제 메이저 BJ분이 길거리에서 키워준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 네. 기억하세요? 혹시? 네네네네. 그때 그분이 만나서 키워준다는 말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때 네가 뭔데 날 키워? 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오. 근데 그 영상 올라오고 밑에 댓글창 보니까. 너가 키울 뿐이 아니라고? 저보다 뭐지? 구독자도 많고 컨텐츠도 많고 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랑 방송 같이 하면은 당연히 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다음, 은근히 상남자 성격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침대에서 위치 역할을